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모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0.42%, 코스닥은 1.41%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데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한국과 함께 급락세를 보였던 홍콩의 항셍 지수도 현재 소폭 상승하는 흐름인데, 과연 금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폭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예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에 대한 공격에도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오히려 늘면서 홍해 물류대란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열흘 더 걸리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물류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이번 사태가 길면 1년간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최근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들은 하루 평균 49척이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70척보다 크게 줄어든 것인데,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이 50%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현재,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람과 비슷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실험용 쥐에 감염시켰더니 쥐 4마리가 모두 8일 이내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번 결과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워치 최신 모델 두 종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있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장착된 시리즈 9와 울트라 2에 애플워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손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웹툰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해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